신영사님은 태연 처음 올 때부터 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. 내가? 솔직히 끌렸던 건 맞아요. 아니, 무섭게 끌렸어요. 되게 자제해야 될 정도로.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인 거 알아요? 뭐야, 나 송살이 나 좋아해? 그걸 이제 알았어요? 나도 송살이 좋아. 내가 왜 지금 고백하는 줄 알아요? 나 엄청 좋아하니까. 당신 10분 뒤면 기억 하나도 못할 거거든요. 너 서리가 그렇게 좋냐? 티날냐? 또 사람이 평균 수명까지 살면 심장이 한 20억 번 정도 박동한대요. 그 20억 번 중에 뭐 대충 제가 1000번 정도 대신해준 거죠. 복수가 아까워, 정신 차리라고! 내 심장이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하더라. 어? 죽었던 내 심장 살려준 여잔데 좀 좋아하면 안 되냐? 나 심장 멈췄을 때 당신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. 이 심장이 멈추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형사님도 그 한 사람 찾아보세요. 저는 찾은 것 같아요. 내가 찾고 있던 간 사람 형사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찾겠어요. 토진 선배한테 미안해서. 찾았다고 생각했어, 나도 그 한 사람.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어. 다른 남자 때문에 울면서. 너무 오래 울지 마.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. 다시 못 만나게 됐어요?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해. 안 돌아오는 줄 알았어. 형사도 사람이잖아요. 힘들면 힘들다, 슬프면 슬프다. 가끔은 맨 얼굴 보여줘도 되잖아요.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살아서 퇴근하는 거, 그거 하나만 지켜요. 범인 잡는 건 좋은데 다치진 않아요. 형사님, 난 괜찮으니까 가서 범인 잡으세요. 대신 꼭 살아서 퇴근하고요. 송살이시나 위험한 거 하지 마. 걱정했어. 저 좀 도와줄래요? 언제까지 그날에 갇혀있을 수는 없잖아요. 누구에게든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. 그러니까 잡아야지. 꼭 형사님이 잡아야 돼요?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건가? 걱정 안 하게 할 거면 어? 다치지나 말던지. 실종됐다고 들었는데. 괜찮을 거예요. 뭐 어딘가에서 범인 쫓아서 뛰어다니고 있겠죠. 그리고 범인 잡아서 우리 앞에 꼭 나타날 거고요. 항상 그랬으니까요. 나는 나 살자고 범죄에 눈 감고 그런 거 못해. 그렇게 해온 적도 없고. 그리고 다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못하고. 근데 내가 아무리 험하게 다쳐도 와줘, 나한테. 아니, 와서 살려달라고, 구급이. 사람 안 있어요. 어디든 달려갈 테니까. 피해자 성명 진옥에.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고요.
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마. 말했잖아, 비치는 거 싫다고. 아, 엄살 좀 피지 마요. 귀신사지기 싫으면 다치지나 말던가. 특수광년이 남네. 빚진 건 갚을게. 특수광년이란 말. 들어올 줄 알았는데. 그게 혁신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진짜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. 그놈이 내 약점만 골라서 노린다는 거. 그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죠. 내가 지난 하루 동안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요? 미안해. 내가 더 빨리 도착했다면 살렸을까, 가지 말라고 말렸다면 막았을까, 한없이 절망하고 자책했어요. 특수관계인. 그걸 왜 두고 가요? 특수관계인이라며. 당신 살았잖아. 그건 됐지 뭐. 특수관계인.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?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. 당신 이렇게 위험할 줄 알았습니다. 절대 이런 짓 안 했어. 진영사님,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. 우리 약속 지키려고. 살아서 퇴근하라고 해주고. 고마워요. 약속 지켜줘서.